야곱은 씨름꾼입니다. 씨름은 그의 인생을 아주 잘 보여주는 특징이죠. 그는 태어나기도 이전에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씨름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나라가 그녀의 태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얼마나 씨름을 심하게 했는지 두 나라가 여기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둘 중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형이 된 거죠. 야곱도 바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것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난 건 뭐 몇 초 차이로 태어났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발꿈치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그렇게 남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긍정적인 이름보다는 참 부정적인 뜻이 많은 그런 이름입니다. 씨름꾼이라는 별명도 야곱에게는 딱 맞는 별명입니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당기며 그의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 형이죠. 장자입니다. 바로 뒤를 이어 따라 나온 야곱과는 몇 초 차이 나지 않지만 장자라는 위치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 장손이 가지는 위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이야 첫 번째 태어난 첫째가 가지는 특권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예전에는 그리고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몇 초 늦게 나온 야곱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특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그 가문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유산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물려받는 것이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갖고 싶었던 야곱은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서 틈이 날 때마다 씨름을 벌입니다.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버리죠. 나중에 야곱은 에서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 또한 가로챕니다. 마침내 에서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그 장자의 모든 권리를 야곱이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도망하던 중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그 하늘로 오르내리는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반도주하던 야곱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이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이후로 야곱의 씨름은 끝났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시작이죠. 형 에서랑 싸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씨름이 또 시작됩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처럼 씨름꾼이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라반 밑에서 7년의 세월 동안 일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드디어 7년의 세월이 다 지났죠. 기다리던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라헬의 자리에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야곱은 자기가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야곱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 라반은 시시마다 때마다 말을 계속해서 바꾸죠. 야곱은 라반과 시시때때로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라반을 피해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씨름꾼인 두 사람은
서로가 두려웠죠. 서로에게 가까워지면 싸움을 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다시는 서로에게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계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사람들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그는 싸움꾼이었죠. 에서와 싸움에서 이겼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장인 라반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는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꼼짝할 수 없이 어려움 속에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는 아직도 화가 나 있어서 자신을 여전히 죽이기 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장인 라반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야곱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 방향으로 가면은 안 됐습니다.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태어난 고향으로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죠. 그곳에는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겠죠. 야곱은 에서와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죠. 설상가상으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설마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환영해주는 파티를 열려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400명의 군사와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일까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자신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꾀를 내었죠. 자신과 함께하는 하인들과 종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만약에 에서가 공격해온다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그룹은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기르던 양과 소떼를 형 에서에게 선물로 앞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죠. 야곱은 에서에게 화평의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군사를 먼저 보냈다면 에서는 반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격해 오는 것은 방어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가축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을 앞서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밤 홀로 그 벌판에 남아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혼자 침묵 가운데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죠.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가 늘 들렸습니다. 아내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1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야곱을 만나러 또 인사하러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소리들로 그의 일상은 분주했습니다. 언제나 주변에는 하인들이 있었죠. 그가 입을 열면 그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는 하인들이, 종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뿐이죠. 정막 속에 혼자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그리고 종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냈는데 형 에서가 자신의 가족을 다 죽였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은 그날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졌다, 혼자 버려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괴롭던 그 밤에 실험꾼 야곱은 대단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외롭게 남겨져서 삶의 고민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별빛 아래 잠을 들려고 뒤척이고 있을 그때 낯선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의 씨름은 참 격했죠. 너무나 이
격한 씨름이었기 때문에 잠시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야곱의 엉치뼈가 어긋납니다. 그러면 야곱으로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씨름을 이어나가죠.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니 가게 해달라고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을 종용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축복을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은 더 이상 남의 발꿈치나 그렇게 붙잡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를 이제 더 이상 씨름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그 외롭고 괴롭던 밤, 야곱은 이미 충분한 고민과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하고 그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밤을 꼴딱 셀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신의 재산은 안전한지 알 길이 전혀 없는, 잠 못 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그렇게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잠 못 들었던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해주었죠. 근데 이번에도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번 천사는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엉치뼈를 어긋나게 해서 아프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계획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에서 나오심으로 용서와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으로, 그 주인공으로 그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람과 씨름하고 다투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으로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야곱과 씨름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맡기시려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형 에서의 땅에 다다르자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땅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과 목축들과 하인들과 종들과 그리고 야곱 자신을 다 죽여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에 그는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없어질까 그 밤에 두려워하는 거죠. 한편은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거다 믿고 다른 한편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내가 죽어 없어지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두 개가 상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밤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지만 사실 야곱이 진짜로 씨름한 것은 자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내 가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못 본 척 외면하시고 나와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그냥 두실까? 예전에 베델에서 보았던 그 천국으로 하늘로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헛된 꿈을 꾼 것일까?
내 자손들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약속일까?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잠결에 들은, 환상으로 들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었을까? 야곱은 그날 밤 천사와 씨름했지만 정말로 씨름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혼자, 철저히 혼자만 남아있고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몰아내세우셨습니다. 쇠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숯불 속에서, 그리고 망치질을 견디고, 그리고 물에 식혀지는 것을 반복해야만 강해지죠. 아주 단단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정신을, 그리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전에 그를 결코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신음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엉치뼈를 이렇게 빼고 어긋나게 하셔서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이름 바꾼 것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천사와 씨름을 해서 엉치뼈가 빠지거나 천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건 하나님과 씨름해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믿음의 확신이 서질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시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신 적이 있냐 하는 겁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혹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준다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합니다. 씨름도 많이 합니다. 우리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창시했죠. 요한 웨슬레만 그 가문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도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씨름을 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찬송에 녹여서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영국의 그 성공회 신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하지만 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정의와 의의를 요구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정의를 요구하시고 의의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도, 요한 웨슬리도 헌신을 다하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에도 보면 큰 사랑이라는 나 자유 얻었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야곱을 씨름하도록 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가 아주 강한 힘과 굳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계속 씨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필요한 힘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나만의 어려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처럼 또 모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기도 하죠. 나만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려움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면 더 매달릴수록 더 어려워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셔서 어려움을 싹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치실 때가 있습니다. 더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대로 더 몰아세우실 때가 있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 대신에 천사를 보내시는데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씨름하게 만드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주님께 더 담대해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당신만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내가 겪는 어려움을 모른다고 남들 다 나를 이해 못해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도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몰아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씨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아픔이 전혀 없을 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씨름이 끝나면 절뚝거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외로운 밤을 마주하신다면 주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벼랑 끝으로 계속 내몰리는 것 같다면 주님을 붙든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시고 주님의 귀한 계획의 일부분이 되셔서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